자, 이번 시간에는 이 블럭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. 자, 우리 7.rb를 썼으니까 이번에는 8.rb. 자,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작성했던 5times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이 함수 뒤에 블럭을 붙여서 i 그리고 put i 이렇게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0부터 4까지 반복적인 실행이 됐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전에 이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코드를 뭐를 살펴봤냐면 while문을 살펴봤죠. 그래서 이 while문은 i라고 하는 값을 0으로 지정하고 while 그리고 i가 5보다 작은 동안에 put i 이렇게 우리가 반복문을 작성을 했었잖아요. 실행시켜 볼까요? 아이구야. i는 i 플러스 1을 빼뜨렸네요. 자, 실행을 시키면 예,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. 자, 이 위에 있는 이 코드와 이 밑에 있는 코드는 여기 있는 이 코드는 같은 결과를 갖습니다. 그런데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 중에 뭐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나요? 위에 있는 times, 즉 반복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훨씬 더 밑에 있는 것보다 직관적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훨씬 좋아요. 밑에 있는 것은 변수 i의 값을 세팅하고 그리고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i가 5보다 작은지를 체크하는 이런 코드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 5times는 5번 반복한다라는 의미도 분명하고 그리고 5번 반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도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i의 값이 다른 사람이 뭐 i를 다른 의미로 뭐 나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. 자, 이런 여러 가지 그 간섭에 의해서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나 크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 times라는 것은 그냥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에 내부적으로 5번 동작한다라는 그 동작이 어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훨씬 더 적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지 5번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5times라고 하는 이 코드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5번 반복한다 라면 저런 코드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여기에 있는 이 블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런 점에서 이 블럭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거고요.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반복문은 얘가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어요. 왜냐하면 밑에 있는 반복문이 사실은 이 5times라는 이 함수 있을 거 아니에요, 함수. 이 함수도 누군가는 정의를 했을 거예요. 우리가 아닐 뿐이지. 예, 파이썬을 만든 사람이 정의했겠죠? df, end로 끝나는 코드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. 우리가 모르는. 그쵸? 그러면 이 코드 안쪽에 어떤 코드가 있을 것 같아요? 바로 얘가 있는 거예요. 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, 사실은. 다만 우리는 time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걸로 이 내부 함수 안에 있는 반복문이 실행이 우리 몰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문을 몰라도 반복문의 존재를 모르고도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할 수 있을 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while문은 단지 어떤 몇 번 반복한다라는 그 반복의 측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 단순한 도구 또는 기초적인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.
기초적인 도구는 어떤 특정한 목적, 이를테면 다섯 번 반복한다 라는 이 목적을 달성할 때 우리가 그냥 기초적인 이런 수단을 쓰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요 위에 있는 5 times라고 하는 것은 다섯 번 반복하는데, 몇 번 반복하는 데는 효율적일지언정 이것 외에 다른 일은 또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while문은 그렇지 않아요. 그렇지 않은 다양한 쓰임새를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기초적인 도구는 손이 많이 가지만 훨씬 더 자유도가 높다. 다양한 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응용된 도구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에서 훨씬 적은 수고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말은 이겁니다.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예요.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. 그 얘기는 이 두 개의 코드 사이에서 우리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거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.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.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해서 이 5 times라는 것의 의미와 이 반복이라는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이 배열에서 블럭을 사용하는 예를 통해서 블럭을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 더 넓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